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저는 그 회계원리 담당하는 곽기한입니다. 자, 우리 처음 또 오신 분이 계시니까 처음부터 회계원리 보세요. 회계를 하는 것은 그죠. 기업과 관련된 정보. 이 정보를,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있죠.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회계의 정의가, 회계가 뭐냐 하면은 기업과 관련된 정보다. 그죠? 이 관련된 정보를,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정보가 뭐냐? 그죠? 요 정보. 여기 이제 회계상 정보를 하는 것은 자산. 그죠? 들어봤죠? 그죠?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자, 여기 정보입니다. 회계상 정보.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이 벌어들인 돈 있죠? 수익. 지출한 돈, 비용. 요걸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이 되죠. 그죠? 요거. 요게 이제 관계가 자산,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은 자본이 되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회계상 정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요거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로 회계 원리다. 그죠? 예, 회계 원리. 그죠? 예. 요거죠, 그죠? 자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결국은 요 자본과 이익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이 되죠, 그죠? 요 이익도 마찬가지 수익에서 비용 차감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줄이면은 네 개밖에 없다, 그죠? 자산, 요 부채, 수익, 비용. 요거 알아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회계 원리인데,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자산이 뭐냐? 그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 하는 것은, 여기 작대를 딱 그어버렸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그죠? 재산. 부채라는 거는 기업에서 갚아야 할 빚, 부채, 뭘 보면 아무도 없잖아.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뭐가 되죠? 자본이다. 요 자본이라 하는 것은 요게 마이너스 한 거. 그래서 요 자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자산. 예. 그럼 이 자산이라 하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그죠? 재산이라 하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거나 현재 소유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자산이라 합니다. 예. 소유와 권리. 그럼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현금이죠. 그죠? 현금. 현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은행의 예금. 그죠? 그리고 주식.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한 거죠. 상품.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 그죠? 차량 운반구. 또 기업에서 하나 특허를 하나 냈다. 그러면 특허권. 이런 게 말하면 기업의 소유 재산입니다. 그죠? 네, 재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 돈 빌려줬다. 대여금. 대여금이 받을 권리잖아.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 이거 돈 받아야 되죠. 그죠? 또 우리가 어음을 받았답니다. 어음을 받으면 받으름이라 합니다. 요 어음을 받았다면 만기가 되면 대금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으름. 돈을 안 받았다. 미수금. 계약금을 내가 미리 줬다. 계약금을 미리 줬다면 물건 받아야 되겠죠. 선급금 등등. 요게 자산. 이 외에도 항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면 요몇 개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50개 이상 많이 나오죠. 그죠? 다할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알면 되고. 요 정도.
조금 추가할 거는 이제 앞으로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하면 되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채다, 그죠? 부채는 빚이다. 어, 기업에서 갚아야 할 의무. 의무다, 그죠? 의무. 갚아요. 그럼 요거 반대. 권리의 반대가 의무잖아. 그죠? 요거 반대. 빌려줬다. 빌려왔다. 뭐죠? 차익금. 그죠? 부채. 갚아줘야 되겠죠? 차익금. 요거 반대. 그죠? 외상 매출금 반대 뭐죠? 외상 매입금. 그렇죠? 반대로 내가 어음을 하나 발행했다면 받을 어음이 아니고 무슨 어음? 직업어음. 그죠? 어, 만기가 되면 대금 갚아줘야 되죠. 그죠? 이건 아직 안 받은 거잖아. 그죠? 아직 안 줬다. 뭐죠? 미지급금. 또는 이제 고려해도 되고, 그런 사람이 뭐 선수금 반대로, 그죠? 예. 뭐 요걸 반대로 해도 되고, 또 미지급금. 뭐 관계 없겠습니다. 그죠? 아직 지급 안 했다. 요거 반대는 먼저 받았다. 뭐라면 되죠? 선수금. 뭐 요런 거. 또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채. 이런 게 부채다. 그죠? 부채계정. 뭐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는 구분해야 되겠죠. 뭐 이런 항목들. 그럼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걸 우리는 자본이다. 그죠? 자본이고. 그럼 또 우리 저 항목 보니까 수익이 나온다. 그죠?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수익이라 이랍니다.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알겠죠?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그럼 비용이 뭐냐? 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죠. 그죠? 비용이라 하는 건 벌어들여서 지출한 돈을 우리가 비용이다. 물건을 100원 주고 사왔다. 샀다가 이것을 150원에 팔았다. 이거는 100원에 사왔죠. 원가가 100원이다. 그죠? 150원에 팔았답니다. 알겠죠? 여기 뭐가 되죠? 수익. 수익. 알겠죠? 이게 뭐죠? 여기에 대한 사왔잖아요. 사와서 팔았죠. 그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용. 예. 이게 비용. 이건 수익이다. 그럼 수익의 대표가 매출입니다. 매출. 수익하면은, 예, 물건을 팔았다. 그죠? 매출하기도 하고, 또는 매출액이라 하기도 하고, 예, 관계 없습니다. 여기 수익계정이다. 그럼 요 비용은 이제 매입액이잖아. 그죠? 사와서 팔아서니까. 요 매입액이라 해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요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여기에 대한 원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매출 원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매출 원가. 원가. 어, 그럼 비용은 매출 원가다. 그죠? 원가. 매입이라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을 더 많이 써서. 그죠? 기업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 매출.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이름 묶어버립니다. 기타 수익 이렇게. 기타 등등. 뭐 많이 생기죠. 그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내가 가서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 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제공했다. 로얄티 수익.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배당금 수익. 이렇게. 예, 이런 항목들. 기타 수익이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물건을 사와서 팔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됩니다. 급여. 또 팔기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죠. 광고 선전비 또는 뭐 광고료. 또 물건을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보관료. 그러다 보니까 전기로 들어가죠. 수도로 들어가죠. 뭐 묶어서 수도 광열비 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항목들이 모두 비용이라 이랍니다. 비용 계정.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현금, 예금, 주식 이런 항목들. 뭐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이 항목들을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그죠? 다 들어봤던 겁니다. 그죠? 뭐 전부 처음 보는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그죠? 예,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영업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결산 보고서가 여러분들 보면은 대차대조표 강의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차대조표. 요 대차대조표.
대차 대조표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 용어를 조금 바꿔 설명하죠. 그죠? 재무상태표. 이렇게.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요 대차 대조표라 하는 거는 기업 회계 기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해왔었죠. 그죠? 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요런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의 기준입니다. 예,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 하자. 요래 정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예, 그런데 기업에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법인 있죠. 그죠? 주식이 거래되는 그 상장법인들.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죠? 삼성 이런 이제 상장법인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법인 하면은 이 상장법인은 상장법인과 또 등록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요 등록 상장이라는데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스닥 하는 말 들어봤죠, 그죠? 요게 등록법인입니다. 코스닥, 코스픽 하는 게 이제 상장.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코스닥이 한 1000개 기업이 있고, 약 요게 한 700개쯤 됩니다. 그 신문 안에 보면 쭉 나오죠. 그죠? 주식시세표. 그게 바로 이런 회사들입니다. 코스닥, 코스피인데, 요거 구분은, 이거는 말하면 정식, 이거는 임시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정권업 협회에 등록만 하고 거래되는 회사. 이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요거는 규모가 적습니다. 벤처기업. 그런 게 코스닥이라죠. 요거는 조금 말하면은 잘하면은 대박. 그죠? 대박 낼 수 있고, 잘못하면은, 그죠? 예, 족박, 큰, 요, 좀 위험 정도가 크고, 이거 좀 안전성이죠. 그죠? 요건 코스피라 하는데, 이 약 1700개 회사를 묶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법인이라 이랍니다. 이것도 상장법인 하죠. 이런 상장법인은 요걸 해야 됩니다. 요거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등록 안 된 법인 있잖아. 그죠? 비상장. 비상장은 이거 해도 된답니다. 그럼 비상장 법인. 이런 비상장 법인은 이걸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상장 법인은 의무적으로 여기에 따라야 되고. 무슨 말 알겠죠? 예. 비상장은 이걸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근무한다면은 아파트는 상장 법인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죠. 그죠? 그러면 이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계 원리 시험은 전부 이걸 나옵니다. 국제 기준입니다. 이거 기준해서 시험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면은 요 말 씁니다. 근데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교재는 전부 국제 기준에 따라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따라가면 됩니다. 재무 상태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여기 이제 왼쪽을 우리가 뭐 자변이다,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죠. 그죠? 여기에 자산, 여기에 부채 자본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현금. 우리가 이제 할 것이 이제 결산 보고서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현금이라 적는다. 적을 때 여기 이제 우리 현금, 예금, 저기 나와 있는 거 주식.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외상거래도 있고, 상품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기타 특허 나와 있다. 그죠? 그럼 공부할 게 뭐냐? 이 현금에 대해서는 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자가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현금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 현금과 유사한 거 있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겠죠? 예. 그래서 요 현금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 수표 같은 거, 또 만기된 어음 같은 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그건 여기 때문에 포함하자. 이렇게 딱 정해놔버렸죠. 그죠? 그럼 예금은 또 어떻게 정했느냐? 예금은 요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 단기 금융 상품의 후조관 쪽에 적어줘야 됩니다. 갖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여기 뭐죠? 이. 요쪽이 크면 여기 뭐 생기죠? 손실. 알겠죠? 여기 갔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로 갔다면은 여기에 등식이 하나 성립한다. 그죠? 요거와 요거 학교는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산은 뭐가 되죠? 부채 플러스 자본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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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 이제 총비용, 총수익, 이거 뭐라 하죠? 순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총비용 플러스 순익이죠. 순익은 뭐와 같다? 총수익과 같다. 그죠? 요걸 우리는 등식이라 이랍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요거는 손익계산서 등식. 자, 요거 보세요. 요게 만약에 크면 어떻게 되죠? 요쪽이 요거보다 크면은 요 비용이 그럼 요게 뭐가 생기죠? 손실. 그때는 식이 어떻게 나겠죠? 그때는 요게 손실이 나오니까 요게 손실 나오잖아. 그죠? 총 비용은 어떻게 되죠? 그죠? 총 수익 그리고 여기 있는 비용 수익이 현금은 어떻게 됐죠?